민주당의 공천과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총선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공정 경쟁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략 지역구로 지정돼 있는 전주을과 리턴 매치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병 지역에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경선 또는 공천이 2말 3초, 다시 말해 2월 말 3월 초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구의 전략 공천 가능성에 대해 예비 후보들의 시선은 예민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주 을이 포함됐는데 경선과 공천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을 선거구는 현역 의원 탈당 지역이라는 이유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덕춘 예비후보는 전략지역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이 방치해 사고 지역구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지역구에 돌리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됩니다.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게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인데 애초에 지역위원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무관심과 방치가 불러온 건데 그거 책임도 중앙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 공관위에서 전략 지역구를 해제하던가 아니면 전략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던가. 전주병에서도 공정 공천과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당의 공천 일정이 시작되면서 황현선 예비 후보가 제안한 겁니다. 공천 프로세스가 시스템 공천의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압축되면서 탈락한 후보도 생길 거고 또 경선 과정에서 또 이제 떨어지는 후보도 있을 건데 과거 민주당이 항상 경선 불복, 심사 불복,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당의 큰 총선 전략, 총선 승리에 좀 해당 행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 앞에 황 예비 후보는 당의 시스템 공천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틀 내에서 운영되고요. 공천 관련의 심사 과정이 단순히 뭐 여론조사 이거 하나로 하는 게 아니고 적합도도 보고 도덕성, 그다음에 의정활동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점수로 배점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온라인을 통해 공천 기준을 국민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제 플랫폼을 오픈해 유권자 눈높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각 후보자 면접이 2월 초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236개 선거구에 대해 후보자를 모집 중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